오후 시장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 이후에도 우리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오후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국내 증시는 9월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총동원령 선포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또는 서방 국가들과 추가적인 확전 우려도 부각됐기 때문에 이 장중에는 관련 뉴스 플로우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업종 관심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 혹은 종목군으로 좀 슬림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의류, OEM 같은 환율 효과와 공급난 수혜주 그리고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과 대만 문제에 따른 군사 마찰 가능성에 따른 방산 수혜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있을 필요가 있고 성장성 면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섹터도 관심 업종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정 실적 기준 코스피의 후행 PBR은 0.9배 수준 정도까지 빠져 있습니다. 23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일단 7월 4일 지난 연저점과 역사적 하단 수준에 위치해 있는 PBR 밸류에이션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단에서의 하방 경직성은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만 수급적인 차원에서 원달러 환율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한때 1409원대까지 돌파했던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요.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마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수급에 대한 방어 그리고 최근에 다시 좀 치솟았던 대출이라든지 신용에 대한 잔고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국면인데요. 만약에 환율이 다시 장중 어떤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1,400원 아래로 다시 내려간다면 아마 저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간 아래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 결국 핵심은 환율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환율 상승과 하락과 관련해서 시장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시장에 좀 주력적으로 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과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치솟고 있는 환율 수혜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원무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따라서 원달러 관련된 매출은 달러로 인식하는 영원무역인데요. 다만 이용단, 그러니까 임금은 현지 통화로 체결하고 판관비는 또 원화로 체결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관련된 레버리지 효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원무역을 포함한 한세실업과 화성엔터프라이즈 등 상반기 OEM 3사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7%나 급증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강세 지속적으로 지금 평균 환율이 달러가 1233원 정도로 전년 대비 상반기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달러가 1400원 정도까지 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지속 시 환율 효과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소비 둔화나 경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의류 소매 재고 증가 등이 아마 실적 감소 우려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PER 12월 초 포워드 PBR까지 한 5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고 실적을 보더라도 2010년도 이후에 약 12년 정도 미국의 의류 소매 판매액 대비 재고율 평균은 2.49 정도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1.76을 저점으로 인해서 최근에 올해 6월 기준 2.22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재고가 급하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10년간 이후에 재고율 평균 2.49보다는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아주 큰 재고를 쌓는 어떤 임팩트, 스타킹 수요는 없다 하더라도 가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발주 환경은 지속된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룰루레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능성 우유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룰루레몬은 지금 현재 16% 정도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고 조정과 그다음에 소비 관련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의류에 대한 성장은 충분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비 둔화 우려에 따라 그 대만 의류 기업 피어 그룹들이 PER이 20배, 30배 정도 PER 밸류에이션을 받다가 최근에 절반 정도 빠지면서 11배에서 15배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최근의 달러 초강세로 인해서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평가 때문에 대만 피어 그룹들의 주가가 먼저 반등주면서 PER 밸류에이션 기준 15배에서 20배까지 급성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룹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PER 밸류에이션 5배라고 한다면 국내 업체의 어떤 주가 부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구간을 볼 때 아직까지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우상향 그림은 좀 더 룸이 남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영화 무역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